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실내 업무 시간이 많아지는 듯한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PC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함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LG 모니터 360을 선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스탠드가 탑재된 LG 모니터 360은 3세대 스탠드, 6가지 방향, 0에 수렴하는 공간 스트레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모니터를 보면 자체 설계한 다기능 스탠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LG전자는 오랜 시간 모니터로 작업하거나 쾌적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선호하는 사용자 등을 위해 LG 모니터 360을 기획했다고 밝히면서 3세대 스탠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 기능을 지원했던 스탠드를 넘어서 세밀한 조절까지 가능한 다기능 스탠드로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위치 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LG전자만의 특화 설계 제작 모니터입니다. 이는 CES2020에서 혁신상을 받은 울트라 HD 32UN880에 적용된 스탠드를 다양한 LG전자 모니터에 적용한 것으로 다관절 힌지 구조를 채택하여 모니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고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최대 18cm 범위까지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 수 있고 좌우 방향으로 최대 47cm 범위까지 이동시킬 수 있으며 상하 방향으로 최대 13cm 범위까지 움직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화면을 수평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80도까지 돌릴 수 있는 스위블 기능, 수직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틸트 기능, 화면을 90도 돌려 가로 세로 방향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피벗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니터 스탠드가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대부분 지원하고 좀 더 넓은 반경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면을 자유롭게 움직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스탠드 지지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책상의 여유 공간 확보가 더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60 시리즈의 스탠드는 C타입 클램프 형태로 책상 테두리에 고정시키고 클램프를 조여 고정하는 방식인데 수치적으로 일반 제품과 비교해보면 27GL850의 스탠드가 차지하는 면적은 1312cm 제곱인데 GM880 스탠드는 153제곱cm만 차지합니다. 일반 스탠드의 약 12% 공간만 차지하는 것으로 약 90%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C타입 클램프 방식은 설치할 때 책상 두께에 영향을 받는데 이 제품의 C타입 클램프는 4단계로 나사 위치를 조절해 최대 90mm 두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책상 케이블 구멍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T타입 클램프도 함께 지원합니다. 함께 동봉되어 있는 T타입 클램프는 책상 두께 최대 60mm, 구멍지를 20에서 40mm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의 기능 중 하나인 케이블 정리를 위한 기능도 지원합니다. 케이블을 스탠드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노 IPS 디스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광시야각인 나노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도 게이밍 모니터로 필수적인 144Hz 고주사율, 1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지원하고 FHD가 아닌 QHD 해상도의 HDR10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화질도 수준급인데 색영역 DCI P3 98%, sRGB 135%를 지원하며 10피트 컬러도 지원합니다. 평균 밝기는 350칸델라, 최소 밝기는 280칸델라입니다. 200Hz 이상의 초고사율 모니터도 출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3D 그래픽 처리 성능이 아직 초고사율을 완벽히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란 점에서 QHD의 144Hz 고주사율은 게임뿐만 아니라 검색, 문서 작성 등 일반적인 사용에 두루 사용하기에 적합한 현실적인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여기에 기능적으로도 라데온 프리싱크, 엔비디아 G싱크 1을 지원하기에 테어링 현상이 방지되며 게임 진행 시 어두운 화면에서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사용자가 사물을 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크맨 모드 기능도 유용합니다. LG전자만의 특화 설계로 제작된 스탠드는 다양한 기능과 깔끔한 마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모니터함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3세대 스탠드만 따로 판매한다면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수준급이었습니다. LG 모니터 360은 3세대 스탠드를 다양한 LG전자 모니터와 결합한 제품군으로 다기능 스탠드를 원했던 소비자에게 반가운 제품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 모니터 신제품 분야에서 자체 설계한 다기능 스탠드를 채택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LG가 본격적으로 내놓은 다기능 스탠드 적용 제품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훨씬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탠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LG전자의 대응 전략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컨텐츠를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